안녕하세요, 코리입니다. 따끈따끈하니 업데이트가 됐거든요. 신규 캐릭터 두 종이 생겼는데 먼저 첫 번째 캐릭터가 샌드맨이에요. 소울 패스에서만 얻을 수 있는 캐릭터고요. 샌드맨 능력은 등장 시 가트라인의 모든 적 고스트를 적 타워까지 밀어버리는 원거리형 고스트라고 적혀있고요. 두 번째 캐릭터는 분노의 고양이 발톱 패키지 29,000원짜리로 팔고 있는 구묘기예요. 등장 시 가트라인의 랜덤한 적 고스트 하나를 영구의 장난감지로 변신시키는 근거리형 고스트라고 써있네요.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캐릭터가 나왔고요. 먼저 가장 큰 패치가 보상을 더 주는 그런 제도가 생겼어요. 시즌1 샌드맨의 머릿놀이 프리패스 같은 경우는 과금 안하는 유저분들을 위해서 만든 그런 프리패스고, 그 다음에 스페셜 패스는 과금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보상을 주는 그런 패스권이에요. 스페셜 패스를 바로 구매하시면 샌드맨 캐릭터를 얻을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쭉쭉 뒤로 넘어가시면 79에서 80렙 이 사이에 샌드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게임을 많이 오래 해야지 얻을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바뀐 게 룰렛이에요. 전에 캔디를 줬잖아요. 캔디는 싹 다 사라지고 새로 추가된 게 원거리 고스트 캡슐, GP하고 코인, 그 다음에 일정 확률로 고스트가 또 나온다고 하네요. 그 다음에 방어형 고스트, 하나는 근거리 고스트 이렇게 해서 나오고, 어떻게 보면 캔디 때보다 훨씬 보상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. 하이퍼 캡슐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. 시간 날 때마다 룰렛 돌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전에는 그 보석을 살 수 있는 게 한 개였는데 이렇게 하이퍼 패키지도 보석으로 할인해서 또 팔아주고, 그 다음에 또 220으로도 싸게 팔아주네요. 메달샵이 생겼습니다. 하이퍼 캡슐을 깔 때마다 10포인트씩 주거든요. 그러면은 하이퍼 캡슐 5개 까면 50포인트잖아요. 그럼 베테랑 고스트 이렇게 살 수가 있고, 그 다음 100개 엘리트, 150은 스타, 그 다음에 250은 슈퍼스타 고스트. 그러니까 한마디로 슈퍼스타 고스트를 얻으려면은 하이퍼 캡슐 25개를 까야 돼요. 오, 요것도 제도가 굉장히 좋아졌네요. 저 같은 경우 우편에 보시면 하이퍼 캡슐 미션 종료 보상으로 고스트 메달 90개를 줬네요. 그러면 앞으로 하이퍼 캡슐 16개, 그러니까 160개만 모으면 슈퍼스타 캐릭터 확정권을 살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꾸준히 앞으로 모으도록 하겠습니다. 받아주고 스페셜 패스 보상들이 어우 굉장히 좋더라고요. 캡슐도 많이 주고, 그 다음에 보석이랑 이런 하이퍼 캡슐, 그 다음에 고스트 확정권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줘가지고 스페셜 패스가 5,900원이니까 바로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매 완료했습니다, 여러분들. 패스권 혜택이 스페셜 패스 보상 잔금 해제, 두 번째는 전용 프로필 이미지, 세 번째는 고스트 스킬 강화 비용 할인, 패스 레벨 1이 안 돼가지고 샌드맨을 바로 쓸 수가 없네요. 보석을 써가지고 바로 레버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러면 위에 코인도 얻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샌드맨, 와, 야, 드디어 고스트 포인트 150, 와우 진짜 많이 주네. 코인까지 200, 등급은 엘리트네요. 오, 패스권 사가지고 강화 비용이 엄청 싸요. 야, 강화 눌러주고 또 눌러주고. 이야, 뭐야, 벌써 레벨 5. 이 샌드맨은 림샤이코스랑 바꿀게요. 구묘기 같은 경우는 29,000원이라서 너무 비싸기도 하고, 하이퍼 캡슐에서도 나오고, 그 다음에 메달샵에 확장권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이거는 제가 추후 나중에 구묘기 뽑는 영상을 따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샌드맨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얘 한번 써보자. 오, 야, 와, 엄청 귀엽다 캐릭터. 진짜 귀엽네. 근데 쓰자마자 바로 밀치네요. 야, 뭐야, 도망댄. 어? 아, 세뇌당했다. 내 거 뺏겼는데? 기분 나쁘구만.
상대방은 패스권을 안 산 것 같아요. 샌드맨이 안 나오네. 나올 것 같은데. 구묘기도 안 산 것 같은데. 근데 구묘기가 굉장히 비싸가지고 29,000원이야 한번 사려면. 어우 싸지가 않아요. 밀어야지. 야 이런식으로. 와 샌드맨 겁나 좋구만. 오 야 사거리 엄청 기네. 와 미쳤다. 야, 너무 좋은데? 와 감탄사밖에 안 나와. 대박인데? 아니 사거리 왜 이렇게 길어? 또 쓰고 싶다. 아 이 두 번째 빨리 없애야 되는데. 어 상대 되게 세네요. 으아 빨리 샌드맨 나와라. 어허 질 수가 없는데. 지금 현재 이기고 있어도 이긴 것 같지가 않네요. 폭탄 걸어주고 때려. 번개 찢어버려. 찢어. 불가사리로 뚜까 때려주고. 어, 샌드맨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. 지금 나올 때가 됐는데. 오케이! 너무 좋고. 이렇게 해서 일단 이겼네요. 맞나? 어 이겼네. 8차리를 이기는 건가 설마. 훔치자! 예스! 라바 훔쳤고. 와우 플레이 좋고. 아주 손쉽게 이길 것 같네요. 근데 써보지를 못하네 또. 아 예스는 각이 좀 잘 안 나오네. 어우 야 이 꼬마곰 왜 이렇게 세? 힐 준비 바로 주고 따시. 자 이렇게 해서 계정 8. 자 한번 쓸게요 샌드맨. 자 이러면은 쭉쭉 밀죠. 밀자마자 바로 공격하네요. 와우 겁나 좋아 샌드맨. 좋고. 강현모님을 이겼네요. 아 상대방 겁나 잘하네. 어? 상대방도 샌드맨 레벨 7이다. 나보다 높은데? 이분도 손질했구만. 아 내꺼 터지겠다. 따따따따 빨리 터지기 전에 훔쳐! 나이스! 이런 식으로 세뇌 시키고. 내꺼야 내꺼. 내가 먼저 터트린다. 제발 50초 안에. 서로 지금 비등비등한데 제가 조금 더 불리하거든요. 나 아직 모른다. 발제붐 필주! 오케이 내가 이겨야 돼. 질 수 없어. 좀 더 아끼고 불가사리로 찍어버려. 어어 뺏겼다. 실당했다. 밀어 일단. 13초만 버티면 되는데. 으악 얼려. 4 3 2 1 으악. 자 일단 막았어 일단. 같다. 에이씨. 아 이걸 이렇게 지나. 와 어 야야야 이거 왜 위 걸 훔쳐야지. 아 이렇게 해서 졌네요. 업데이트 하자마자 샌드맨 리뷰를 해봤고요. 구묘기 쓰신 분들은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.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